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인스타그래픽의 김예린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핑크를 좋아하세요? 오늘 하필 옷도 똑같은 애들끼리. 와, 예쁘다.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저는 저희 파트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아마 팔 거예요. 예쁘다. 귀여운 물티슈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 마이 멜로디를 네. 좋아해가지고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산 건데 네. 15년도쯤에 일본 갔다가 사온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팀 번개장터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4,000원을 주고 산 앨범인데 인생 내 것 같은 거를 잘라서 네, 넣어보았습니다. 컵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인형 꽂이로 쓰고 있어요. 지금 킬링도 못 쓰시는 거예요? 2022. 아, 맞네. 이거 그냥 맞추려고, 고생 맞추려고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피아노라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랜덤 뽑기로 뽑은 거예요. 오, 랜덤인데 걸린 거예요? 네. 프롬이 팬인데 네. 친구가 일본에서 샀거든요. 오. 이게 제트스트림 거여가지고 이것도 진짜 잘 나와요. 왜 안 나와? 어제 이거 네. 찍는다고 마트 가서 랜덤 뽑기를 했는데 6개 중에 딱 마이 멜로디가 나왔어요. 아, 왜 이렇게 운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평소에 마이 멜로디 말고는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저 튜브! 튜브 좋아, 튜브. 근데 튜브 중에도 이 코리는 아기 튜브를 제일 좋아해. 머리털도 얼마 없고. 네. 아기 같아. 이거 치약. 좋은 치약이에요? 네, 이거 아마 올리브영에서도 파는 것 같은데 전 친구가 대만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이 진짜 잘 나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이빨이 하얘진대요. 그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보세요. 이름 뭐예요? 콜라입니다. 콜라? 네. 귀여워. 이것도 그 배경화면도 맞아요. 봤는데. 배경화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 후배가 만들어줬어요. 네. 이것도 찍어주실래요? 이건 친구 협찬인데 네. 출연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아, 귀여워. 트롤 세 마리.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대로 다시 반납해서 핸드크림. 어떡하지?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것을 추천합니다. 신령나는. 네. 오. 이거 그냥 올리브영 갔다가 냄새 맡아보고 너무 좋아서 핸드크림 쓰는 게 있는데 산 거거든요. 구매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내 데스크에 꼭 이건 있어야 된다. 하나만 고른다면? 텀블러? 평소에 자주 쓰세요? 저는 물을 잘 안 마셔요. 물을 자주 마시지 않지만 네. 추천한다. 남들에게 추천한다. 간단한 소감. 소감? 네. 제 책상을 찍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드디어 제가 저 출연하는 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파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는 김도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 텐션이요. 자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헤드셋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헤드셋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할 때요? 네. 작업 안 할 때도 그냥 귀에 닿고 있으면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비싸요? 2만 원대입니다. 오. 가성비 제품이죠. 부담도 안 나고. 얼마나 쓰셨어요? 이거 한 2년 쓴 것 같아요. 오, 괜찮다. 2년? 1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체스피 가서 산 집인데요. 이 집에 이 인형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그 인형도 유럽에서 사신 거예요? 얘는 알리에서 네. 몰린타라고 네. 인형 제품이 있는데 네. 되게 종류가 많아서 네. 모으고 있어요. 이거 여름에 제가 한번 관심 받으려고 샀는데 관심 받으셨어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네. 팀장님이 탐내셔가지고 네. 이나야 미안해 있는 거야. 맨날 보는 아씨 진짜
고맙네요. 이런 겁니다. 잘 안 써요. 네. 바람이 약해가지고. 충분한 관심을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추천하는 비타민 있으실까요? 한국에서는 해외 구매로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여행 가서 사와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다 먹고 있습니다. 아 그 텐션이 더 비타민 C에서 나오는 텐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비타민 같은 여자. 이거 여기 네. 보시면 제 뒤집은 친구들이고요. 뒤에 짱구, 신기 아파트에 나오는 귀신이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일단 귀여우면 네. 일단 사고 그리고 퀄리티를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퀄리티. 좀 똑같이 생겨야지 모으는 맛이 있고 근데 안 닮으면 안 사요. 얘네 편의점에서 4,000원인가? 3,5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하나당 2만원, 3만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10년 후에 또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그때 팔까. 나 제가 회사 여기 오자마자 바로 바꾼 게 이제 헤드셋이랑 마우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목을 돌려줘서 손목이 무리가지 않게 해줘가지고 집에서도 하얀색 쓰고 여기서는 검은색 쓰는데 이것만 한 4-5년 쓴 것 같아. 약간 이게 잘 빠지는 함정이 있어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짜라란. 얘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시원하니? 이거 다이소에서 5개, 10개 해가지고 1,000원인데 사무실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에다가 네. 가방 걸거나 아니면 이제 헤드셋을 걸고 깔끔하게 하는 편입니다. 좋다. 해서 제가 하나씩 나눠줘. 제가 아까 사물함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다 보면 이렇게 편지 쓸 일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 쓸 때 스티커가 유용하니까 그리고 스티커 원래 좋아해서 이렇게 사놔가지고 진짜 많다. 이렇게 샤이니 다꾸 좋아하시는 분들 뭐 스티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자리도 구경 많이 와주세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장이다. 주세요. 네? 아, 이거는 네. 저희 파트원이 지금 9명이니까 네. 9개 다 모았을 때 한 번에 제가 쏘겠습니다. 와 대박. 이런 큰 그림을. 하나에 2,000원. 판매 용이었어요. 아, 이제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소감. 마치 온 마이 데스크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네. 업데이트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콘텐츠 그래픽 파트 문자 그래픽 직무 홍일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그래도 아무래도 고현 차시잖아요. 아, 고인물입니다. 뭐 있을지 한번 털러와봤습니다. 털어보시죠. 키보드는 비주얼 리서치에서 나온 토네이도 전용 키보드입니다. 오, 네. 10만 원이 넘는 비싼 키보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안 파는 거예요? 따로 파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친구가 직접 제본해서 만들어준 가격은 250만 원이고요. 아플 때 먹는 소화제가 이게 소화가 안 되거나 과음하셨을 때 네. 네. 평소에 잘 챙겨 드세요? 영양제 같은 거? 아 먹으려고 요새 노력 중이라 이렇게 또 요걸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지만 최근에 들어온 네. 아이템 같은 건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자리. 업데이트된 거는 없고 다 되게 오래된 건데 이것도 한 네. 5년 전 건데 5년? 5년 전에 네. 다니던 직원이 네. 저에게 은기가 너무 세다며 좀 죽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준 연필꽂이고요. 이 볼펜은 한 7, 8년 정도 됐고요. 저희는 지금 문자 그래픽인데 옛날에 자막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래된 볼펜. 근데 아직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저의 이렇게 아, 이거 옛날 진짜 옛날 건데 초등학교 선 것 같은데 네. 그 친구가 모아준 그대로 있고 가끔 네.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아 어르신들 자리에 있는 지압입니다. 필요하지. 자주 사용하시나요? 가끔 소화 안 될 때. 혹시
직접 콜라겐도 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여러분 아무 때나 오셔서 드셔도 돼요. 이거 사탕이에요. 어? 콜라겐 반찬? 반찬입니다. 예. 졸릴 때 먹으면 약간 박하 맛.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감사합니다. 제자리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술 선물 받았고요. 줄자. 줄자는 뭐 할 때 쓰세요?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저 휴지 키스.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제자리 제가 산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다 선물 받은 거고요. 다 선물로 이루어진 자리이네요. 네. 고연찰은 그런 건가요? 쑥스럽네. 중적으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쑥스럽구만. 자리에 반드시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있을까요? 반드시? 제일 많이 쓰는 게 패드. 회의할 때 패드.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사줬습니다. 와. 펜도 회사에서 그냥 다. 저 키패드도 사신 거예요? 이것도 주셨습니다. 와, 좋은 회사다. 무슨 회사예요? 채널A BNC라고. 대표님 보고 계시죠? 저희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간단한 소감 한마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십시오. 제 자리에. 알겠습니다. 꼭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